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뭘 배워야 되나요? 네, 지금부터 배우실 게 가장 기본 자세. 던지시면 돼요. 딱 30분 만에 이 풀스윙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쳐보자. 배운 대로 해서 제대로 한번 쳐보자. 지금까지 배운 게 이제 저희가 몸을 기본적으로 쓰는 동작이었고, 지금부터는 클럽을 잡고 카킹이라고 하는 동작까지 배우셔야지 스윙을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코킹이라는 것은 손목을 이렇게 팔을 한번 펴보시죠. 네, 11자로 펴신 상태에서 손목을 꺾어보세요. 위로? 네, 위로 살짝. 어떻게 꺾이나요? 많이 꺾이나요? 좀 꺾이나요? 조금밖에 안 꺾이나요? 그렇죠. 조금밖에 꺾이지 않죠? 응. 근데 이거를 잘못 꺾는 분들은 이게 손등이 꺾게 만들면 많이 꺾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코킹을. 근데 코킹은 살짝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자연스럽게 코킹이 꺾이는 동작을 배우실 겁니다. 자,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드릴 건데요. 네, 시중에 이런 그립들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립을 연습체에 꼽아서 잡았을 때 내가 거부감 들지 않게끔 손에 딱 들어옵니다.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네, 이 그립을 잡는데 이때 이제 오버래핑을 할 건지 인토래핑을 할 건지를 이 두 가지만 선택을 해서 오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개인의 선택을 하는 거구나. 내가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인터로킹이라고 하는 이렇게 끼워서 잡는 거고, 이제 오버래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검지에 살짝 올려놓는. 어떤 게 더 난 거지? 이거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그립 아닙니까? 타이거 우즈가 여자야? 잡는 게 인터로킹인데 여자가 아니죠. 인터로킹 같은 경우는 왼손이나 오른손에 힘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고요. 이 오버래핑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이나 오른손이 이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감각적으로 좀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그 오버그립? 뭐 오버래핑을 하셔도 되고 인터로킹 하셔도 되는데, 저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웬만하면 이렇게 인터래킹을 해서. 그럼 인터래킹 해야 되겠다. 같은 힘을 좀 이렇게 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인터래킹을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이제 좀 늘게 되면 바꿔도 되는 된다는 얘기인가? 네, 바꿔쳐도 네, 무난하죠. 아, 오케이. 배웠던 거 뭐였죠? 이런 백스윙. 여기까지밖에 안 배웠죠. 여기에서 카킹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몸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언제 손목을 꺾었죠? 지금. 아, 그 둘 때 꺾었지. 그렇죠. 그 어느 부분에서 꺾었냐는 거죠. 지금. 두면 언제 꺾었어? 거의 명치 정도 오게. 근데 여기서 정답은 형님의 정답이었어. 지금. 이게 애매모호해. 왜냐면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꺾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보기가? 어색하지? 되게 어색하죠. 도미가 얘기했던 건 지금 어색한 거예요. 아, 꼭 배에서만 꼭 꺾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 이게 잘못된 예죠. 아... 굉장히 잘못된 예고. 멈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꺾이게 되죠. 네, 그렇죠. 이거 보고 우리가 카킹이라고 카킹. 얘기합니다. 네. 카킹, 코킹. 코킹입니다. 뭐야? 미국 물 좀 먹어서. 아, 영국식 바람으로. 이거를 접목시켜 보면, 자, 아까 전에 배구공 잡았던 것처럼 같이 어깨와 그죠? 모든 게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꺾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그렇죠. 아, 여기서 코킹. 이게 우리가 백스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팔에 힘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네, 편안하게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목이 얼마큼 꺾이죠? 아주 조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손등을 넘기면 많이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쁜 예를 자 보여주세요. 오케이. 나쁜 예를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손목이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헤드가 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이렇게 스윙이 안 이뻐져요. 근데 코킹을 제대로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수목이 조금만 넘어가면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씁니다. 네, 위로. 그럼 나처럼 그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사실 이게 말로는 쉬운데 좀 몸에서 기억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뭐 팁 같은 게 있다면? 아, 팁 같은 게 있죠. 물병의 뚜껑을 열고 자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내려오면 물이 당겨져 있는 물이 안 떨어지죠, 그죠? 근데 이 손목을 내가 이렇게 잘못 쓰면 네 아~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아깝다. 네, 림프테. 손목이 카킹이 잘 된 분들은 내려올 때 이 손목을 꺾고 내려오기 때문에 유지가 되죠. 이 손목 유지가. 우리가 그 웨이트 집에서 할 때 물병에다가 덤벨 역할 하는 거랑 똑같은. 아 그렇죠. 네, 그런 네 그런 느낌이도. 저와 같은 골린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혼자 연습하실 때 지금 김 프로님 얘기한 것처럼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가르쳐 주세요. 생활 속에. 생활 속 팁. 팁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팔에 힘 빼시고요. 어깨 힘 빼시고 네. 그래서 백스윙 자연스럽게 카킹 코킹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제 코킹을 하실 때 왼손 오른손 열중샷 해보세요. 열중샷 열중샷 해보세요. 열중샷 열중샷 아 팔을 네, 열중샷 팔을 열중샷 하시면 자 이때 어떻죠 손 이게 손 엄지손가락이 느껴지죠. 받쳐주는 느낌. 받쳐주죠. 맞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코킹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된 겁니다. 참 이론상으로는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딱 걸리시죠, 정확하게. 그렇지. 얘가 받쳐주니까 거꾸로 해도 못 꺾을 거예요. 그렇죠. 왼손가락이 받쳐주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꺾입니다. 그래. 근데 이거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이 안 오죠. 이 느낌이 안 올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엄지 손가락이 받쳐지죠. 그렇구나. 엄지 손가락의 느낌으로 초보들은 좀 기억하고 있다가. 네. 그러네. 엄지손가락이 맞네. 그렇죠. 그리고 자, 오른손 다 잡으시면 이렇게 하면은 전혀 안 느껴져. 전혀 안 느껴지죠. 엄지손가락이 힘 가는 게. 그렇죠. 내 느낌인데 이게 지금 백스윙 때는 왼쪽 손에 엄지가 받쳐진 느낌이 들어야 그렇죠. 김프로가 잘했다고 하는 것 같고 돌아갔을 때는 오른손에 엄지가 받치고 있는 느낌이 나야 네. 괜찮은 것 같고 맞나? 지금까지 배우신 단계에서 맞죠? 천재인데요? 여러분들 저 시즌3는 이민규 자, 연결 동작으로 이제는 만들어 볼게요. 자 다리는 항상 일단 모았다가 네 백스윙 오케이 스윙 좋은데요? 하나 둘 셋 와 괜찮았어? 자 여기에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배구 공, 동그란 공을 손목에 끼고 하는지. 백스윙 갈 때나 이 반대편에서 팔로스로 동작, 핀실 동작 넘어갈 때도 보시면 이렇게 손은 가슴 앞에 두시고 회전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힘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미스샷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매니저가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팔로? 공을 한번 때려보시죠. 실제 공 이제. 이렇게 배운 걸로 실에 쓰는 거죠. 아까 처음에 진짜로 저 위에서 칠 때랑 뭔가 이게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 몸이. 네. 오케이. 지금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먼저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기가 없는 거죠. 자. 굿샷! 이거 뭐야? 어떠세요? 역시! 네, 김프로입니다. 선생님이 좋으니까. 어머니 해놨습니다. 손맛이 있는데? 손맛이 있죠. 역시 아까 딱 대충 맞는 거랑 뭔가 이게 갖춰지면서 딱 맞는 느낌이 소리도 경쾌하고 딱 뭔가 오네, 감이.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굳이 이거를 꼭 그 레슨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기본기는 항상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지금 뭐랄까 감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해가 떨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 이제 감 잡았는데 바디턴에. 우리 닭장으로 가서 실외 연습장 가서 연습하시는 게. 난 닭장이라 그래서 나이트클럽 얘기하는 줄 알았어. 진짜 이제부터는 제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정말 슈퍼 골린이가 어떻게 슈퍼맨이 되는지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장에서 봅시다. 안녕.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클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공이 똑바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너무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